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카푸치노를 만든다 했을 때 우유를 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? 우유를 스팀피처로 어떻게 해요? 직접 부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,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? 이제 큰 스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?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? 다들 이렇게 직접 붓는 방법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.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으면 직접 부을 때는 어떻게 해요? 그 커피와 우유 양의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해요? 큰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피를 떠넣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그건 어떻게 해요? 정확한 비율대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갑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맛있다, 저것이 맛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. 근데 제가 직접 두 가지를 다 먹어보면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우유를 떠서 넣는 느낌은 따로 국밥이다. 근데 직접 붓는다, 이거는 국밥이다.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. 뭐 따로 떠서 넣다 보면 어때요? 커피하고 거품이 이렇게 좀 따로따로 들어오는 느낌. 근데 직접 부어서 만들면 커피, 우유, 거품이 좀 섞여 있는 느낌. 그래서 꼭 어느 게 더 맛있다고 하기는 참 상당히 힘들고,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단 한 가지 어때요? 직접 붓게 되면 좀 시간적인 타이밍이 좀 빠르다. 근데 떠서 넣게 되면 어때요? 좀 더 시간을 손이 한 번 더 가고 시간이 좀 더 간다는 이런 어떤 차이는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오늘 제가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두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직접 부어서 제가 카푸치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직접 부어서 카푸치노를 만들었고, 이제 하나는 이번에는 어때요? 이제 큰 스푼을 이용해서 제가 떠서 한번 거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유를 따라주시고, 그 위에다가 거품을 떠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잠깐 여기서 그림을 한번 제가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잔의 어떤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쪽은 제가 직접 부어서 만든 카푸치노고, 이쪽은 제가 어떻게 해요? 스푼을 떠서 넣는 카푸치노입니다. 그럼 이게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때요? 스푼을 한번 이렇게 보면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직접 붓는 거는 국밥 같은 느낌이다. 또 떠서 넣는 거는 따로국 같은 느낌이다. 그 이유는 뭐냐? 직접 부으면 커피, 우유, 거품이 이렇게 조화롭게 다 섞여 있다는 거고, 떠서 넣게 되면 어때요? 밑에 커피하고 우유는 섞여 있지만 거품층은 이렇게 위에 떠 있겠죠. 그래서 밑에는 커피하고 그 다음에 거품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겠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것도 알 수 있겠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커피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. 같이.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 다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이 납니다. 이쪽은 이제 떠서 넣은 건 어떻게 해요? 보면 이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거품이 막 있습니다. 바로 우유 거품만 이렇게 맛이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어때요? 바로 또 국밥 같은 느낌, 따로 국밥 같은 느낌. 여기는 어때요? 그 부은 거는 그 국밥 같은 느낌. 이런 어떤 느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은 먼저 첫 번째는 어때요? 우유 거품이 먼저 올라옵니다. 우유에 있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, 그 다음에 진한 커피하고 커피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
따로따로 만든 거. 그러니까 우유를 먼저 붓고 거품을 떠올린 거는 거품 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커피 맛이 그 다음에 느껴진다는 거. 그러니까 따로따로 느껴진다는 거고. 요건 어때요?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때요? 우리가 국밥 먹는 같은 느낌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때요? 굉장히 부드럽게, 그러니까 좀 다 섞여 있으면 됐죠. 먹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나 어때요? 그 각 재료의 어떤 이런 특징들을 딱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를 먹다 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이렇게 물어보죠. 국밥이 좋으세요? 따로 국밥이 좋으세요? 이렇게 제가 먼저 여쭤보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어떤 집은 밥을 국밥을 시켰을 때 같이 밥하고 국을 넣어서 놓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따로 놓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아니면 어떤 집은 아예 국밥 따로 파는 집도 있듯이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? 여러분께서도 이런 걸 통해서 만드실 때도 내가 좀 섞여 있는 거를 먹겠다 그러면 어때요? 직접 본능이 낫고 나는 좀 재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? 차라리 우유 붓고 이렇게 거품을 떠서 넣으면 어떤 색다른 어떤 느낌의 이런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? 어느 것이 더 맛있다라고는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. 바로 여러분께서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직접 부으면 국밥 같은 느낌, 떠서 넣으면 따로 국밥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,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밥 같은 느낌은 다 섞여 있다, 따로 국밥은 따로 올라온다, 이렇게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각 뭐 커피 전문점에 다니면서 이렇게 드실 때 아 이 집은 어떤 스타일의 커피고 이 집은 어떤 스타일의 커피인지도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항상 늘 여러분께서 어때요? 선택은 어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셔도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게 하시면 아주 좋은 요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